앞서 한번 불러 볼게요. 그냥 이게 아프셔요 이렇게. 네. 더 가요? 이쪽으로 잡을까? 네, 그래서 이만큼만 볼게요. 좀 더 멀리서 한 번 더 불러 보실게요. 오른발 잡아당겨서 한 번씩 차고 한 번씩 일어나자. 한 번씩 이정도 됐어요. 알아주시고요. 쿤이 엄마한테 가보자. 방향 전환을 시도를 안 하는군요. 네. 아예. 아까 호핑 50%였는데 지금 70%에서 100%. 지금 한 번 또 들어보겠고. 호핑은 강아지가 정상 높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심화비나게 이렇게 엉덩이가 깔려있는데, 뒷다리 끌고 있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제 100% 높이에서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바로 떨어지는 증상을 호핑이라고 해요. 영어로 호핑, 메뚜기, 뛰뛰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을 부르는데, 10%, 50% 정도 평가를 해서 높이가 올라질수록 훨씬 더 개선되는 것으로, 100%까지 호핑할 수 있으면 이제 기립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한 번씩 발 휘청거리면서 걷죠. 네. 네, 확실히 이쪽으로 한 번 더 와보실게요. 네. 오른발은 지금 잘 디뎌서 그냥 발바닥으로 모양이 나오고. 네, 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세워놓을게요. 네, 그냥 혼자 일어난 거라서 그냥 엉덩이 지금 들어 올리려면 들어 올릴 수 있고, 잠깐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쭉 들어 올리고 있어서. 네, 계속 못 걸었었는데, 이제 다행히 자연스럽게 허리 높이 100% 이제 하고, 네, 아주 좋네요. 계속 걸어볼게요. 다리가 되게 부드러워져서, 특히 마지막에 낫는 데가 발목인데, 그래서 이제 발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발목이 아직 힘이 없네요. 왼쪽 뒷다리가 약간 휘청거리고 흔들려요. 딛고 흔들려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오른쪽 뒷다리는 괜찮고, 왼쪽 뒷다리 하나가 약간 흔들리네요. 이제 낫는 마지막 과정 보시면 될게요. 낫는 마지막 과정. 네네네. 되게 부드러워지고 통증은 아예 없고. 네, 통증은 되게 좋아요. 뛰어요, 네. 뛰는 게 조금 나오네요. 종종 걸음을 뛰는 정도가 지금 가능하고. 잘 뛰기도 해요. 네네. 많이 안 왼발이 조금 흔들림 나는 거 말고는 굉장히 좋네요. 빨리 걸을 때 동작. 빨리 걸을 때는 훨씬 좋고, 한 발로도 소변 볼 수 있고. 사실은 상태가 괜찮아서. 네네. 그냥 풀막 위에서 탁. 네네. 괜찮. 네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